그 이후에도 계속 보이는 거는 나같이 무당되는 애들. 이게 포인트야. 근데 내가 다섯 살 때부터 귀신을 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이던 귀신이 없지. 할아버지가 안고 간 거야, 다.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의 일곱 번째 라디오. 보이던 귀신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도 문제인가? 22살 여대생 최윤아 씨 사연입니다. 2002년생 4월 14일. 저는 제 기억에 5살 때부터 귀신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귀신을 본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그저 잘못 본 거라고 치부하시며 넘기곤 했어요. 심지어 검정 옷을 입은 귀신들이 찾아온 적도 있는데 이거 저승사자인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나만 보이는구나 싶어서 혼자 티를 안 내고 지내다가 나 이 심정 알아. 저도 어릴 때 맨날 귀신들하고 살아서 티 안 내려고 노력 많이 했지.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보이던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잘된 일이지만 항상 보이던 귀신이 보이지 않으니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점집을 여러 군데 다녀보았지만 답변은 다 달라 혼란스럽고 눈꽃 선생님 정확한 답을 알려주세요. 내가 정확한 답을 지금부터 줄게. 우리 유나가 조카뻘이니까. 자, 우리 유나 씨가 이모생 말띠야. 22살. 근데 4월 14일생이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꽃피는 춘삼월에 봄이 딱 솟구쳐 봄의 기운이 우주의 만물이 막 생동감 있게 살아날 때 나는 광야를 달리는 야생마야. 당신을 비유하자면 그 말갈기가 막 흩날리면서 나는 넓은 광야를 미친 듯이 달려. 호기심 천국이지. 본인 고집 세지, 주장 많지, 직성이 세지. 똥이지, 된장이지 다 먹어봐야 돼. 내가 안 먹어보면 얘기로, 머리로만 들어서는 인정을 못하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꽂히면 끝을 보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편식을 해, 지식도.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어. 우리 꽃님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어릴 때부터 귀신을 많이 보고 오래간 봤던 사람들이 제법 있죠. 근데 칠성줄이 있기 때문에 삼신할머니가 다 보호해 주니까 우리 아기 때는 10살을 기준점으로 거의가 눈이 닫혀요. 귀신을 봤던 그 눈들이 10살 전에 보통 7살이 딱 지나면서 다 귀신을 못 봐. 그건 철칙이야. 근데 이게 좀 센 애들은 10살까지는 가더라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이는 거는 나같이 무당되는 애들. 이게 포인트야. 근데 내가 다섯 살 때부터 귀신을 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이던 귀신이 없지. 할아버지가 안고 간 거야, 다. 왜? 우리 유나는 나같이 무당이 되는 팔자는 아니거든.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신기라는 게 있다 보니 집안의 내력이지. 뭐 나 혼자 어디서 주워 왔어? 나 혼자 돌연보냐? 집안의 DNA 속에 내력이 있기 때문에 신가물이 유전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본인처럼 그런 어떤 기운들은 다 느꼈을 거야. 그러니 돌아가시면서 이쁜 내 손녀 고생하지 말라 이러면서 집안의 안 좋은 모든 것들을 할아버지가 안고 가는 거지. 쳐내는 거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호기심 천국이라고 했잖아 내가.
이런 게 호기심이 있어갖고 내가 뭐든지 알아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고. 아니, 남들은 뭐 사고가 나고 재수가 없고 시험이 합격되냐, 안 되냐, 이런 게 궁금해서 무당한테 하는데 귀신이 보이다가 안 보이는데 왜안 보이는지 물어보라고. 네가 진짜 지정신이냐, 이 녀석아. 안 보는 게 정상이고, 귀신을 자꾸 보게 되면 나의 음의 기운이, 여자는 음이야, 남자는 양이지. 음이 강한데 자꾸 음을 끌어들여. 그렇게 되면 반무당이 돼버려. 무당도 아닌 것이, 이막 헛소리 찍찍 아는 소리 해가면서 말명줄 앞냥 서봐야 조상의 너울록밖에 더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유나 씨한테 두뇌가 상당히 명석한 걸로 나오고, 호기심이나 이런 내가 꽂히는 어떤 공부를 하게 돼도 편식, 내가 좋아하는 쪽의 공부가 더 몰두가 잘 되고 더이 머릿속에 남고, 요런 편식적인 부분은 있지만, 뭔가 나는 전문직을 하시는 거, 손끝에 재주도 좋고, 당신이 남다른 자기 운명을 되게 멋있게 잘 설계해서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무당은 절대 안 된다. 할아버지가 가시면서, 떠나시면서 우환이나 집안의 안 좋은 거를 다 걷어가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분간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에너지를 쏟아 부으세요. 궁금한 거 해결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는 누구나 호기심이 있지만, 때로는 눈 감고 살아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 다들 행복한 가정 잘 이끄시고, 무더운 여름 행복합시다. 사랑합니다!